윤석열의 거짓 프레임. 어저께 제가 저도 보기 되게 싫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온통 거짓말을 쏟아낸 윤석열의 짜고 또 만들어내는 각본 방송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 들어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공동임대주택은 선이 아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이 선과 악으로 나눌 문제입니까? 주택은 말이죠. 국민들의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는 집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이 맨날 말이죠. 언제 내가 나갈지도 모르고 임대료가 맨날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택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국민의 주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전체 국민의 복리 차원 문제거든요. 또 두 번째,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시장의 이 논리와 시장의 수요 공급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임대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 또 경기 변동, 수요와 공급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 갖고 결정됩니까? 세금 요만한 변수는 됐죠. 악덕. 예를 들면 뭐 집주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번에 세금 많이 내니까 너 임대료 많이 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요. 주택의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주택 계속 소유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이것을 임차료, 임대료하고 연결시켜 그런 사고를 하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 아, 그 노동개혁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요. 예? 노동시간 연장,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체근로 허용 등 이게 재계의 오래된 숙원이에요. 얼마 전에 경제 5단체하고 또 그 만찬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정경련 보고서하고 그 뭐 미래노동사회연구회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이 노동계약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노동개혁입니까?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되고 말이죠. 계급 문제가 생깁니다. 클래스 스트러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계급, 투쟁이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도 피고 그리고 잘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제공도 하고 뭐 다 그건 뭐예요?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사람들의 독점적 자본주의를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급 간의 충돌과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회사에서 이 자본주의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말이죠. 복지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계급 간의 갈등을 방조하고 재벌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이런 정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가 아니라 윤석열 표식에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말이죠. 경제가 망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일하겠어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환경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일하는 거죠. 억지로. 또 그 다음에 교육 문제가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은 말이죠. 예? 어제 무슨 지방화 시대가 얘기하는데 중앙 권력의 과다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과잉돼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기재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행안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전체 국가의 모든 문제가 다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 원스톱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가 살아날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방 권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교육 문제 하나 같고요. 거기서 교육 문제는 파생되는 거죠, 파생. 결국 이러한 지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법률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당히 국가 어떤 논의의 테이블로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 문제는요. 중앙의 정치 경제가 집중됐으니까. 아니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와봐야 취직이 안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지방 뭐 지방하실 때만 연다 그래서 기업이 다 간다고 생각하세요? 중앙 권력을 약화시켜야죠. 정확히 본질을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그다음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낸다. 이건 인기 문제가 아니죠. 예? 개혁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카카 개혁은 뭐 인기 없어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과의 대화, 설득, 소통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하듯이 검사가 피의자 수사하듯이 검사들에게 지시해서 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특히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그 핵심과 논점은 다 재벌들의 이해, 가진 사람들의 이해, 기득권자들의 이해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개혁일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에 드는 건 개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자유와 연대가 국정 철학에 녹아있다 그럽니다. 아, 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자유와 연대가 있습니까? 언론 자유 탄압하고 개인의 자유 탄압하고 예? 자유 36번 외쳐봐요. 국민에겐 자유가 자꾸만 예술의 자유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국정 철학입니까? 예? 자유 탄압이 국정 철학이죠? 연대? 야당과 대화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국회하고 제대로 대화 한번 했습니까? 그 연대가 있습니까? 비자유와 자유 탄압과 그리고 불통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정확히 좀 아십시오. 또 이 노동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최민희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사람 MRI 무제한이다. 야, 진짜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려면요, 여러분. 하루에 병원 한 서너 번 가야 돼요. 뭐 입원하는 사람, 1년 내내 입원하는 사람이 통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럼 정확히 좀 사실 좀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완전히 건강보험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뭐를 해줘도 정의 운운하고 있다.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관련법들 개정해야 되니까. 마약과의 전쟁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의도를 알겠어요. 이번에 보면 윤석열 얘기하고 한동훈이 딱 받아치잖아요. 뭐예요? 경찰이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검사 시절에 많이 마약 그거 수사했다 그러잖아요. 마약과의 수사, 마약 문제 검찰에서 가져오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밀려나니까 검찰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연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마약과 전쟁을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마약과 전쟁을 얘기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윤석열의 거짓말 프레임 다섯 번째 마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